첫 번째, 형사. 오. 형사.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있잖아. 맞아요. 심증은 네, 가는데 물증이 물증이 없는데. 없어. 딱 봐도 저놈이 범인인데, 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우리 이 PD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꿈을 꿨는데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유난히 뭔가 촉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담을 확률이 높은가요? 높지. 높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신과물이라는 것 자체는 촉이야. 식스 센스, 네. 필. 느낌, 이런 게 되게 강렬하고 본능이 발달한 거지. 이 촉이 좋다는 얘기는 신과물이 센 거고, 신과물은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아, 이거 잘못될 것 같다. 아, 저 사람 되게 사기꾼 같아. 쟤네들 헤어질 것 같아. 쟤네들 뭔가 애기가 잘못될 것 같아. 요런 느낌이 탁탁 머릿속이나 이 가슴에서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 대천문을 친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촉이 높아지면 나 같은 무반인데, 일반인은 그 선을 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느낌을 받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느낌을 받을 때는 선몽을 받는 거야. 꿈으로. 이제 꿈에서 뭐 돌아가신 누가 보이고, 또 엄마가, 멀쩡한 엄마가 꿈속에서 다치는 꿈을 꾸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위험. 위험 같은 거를 많이 꿈으로 봤죠. 무당은 꿈을 안 꾸죠. 왜안 꿔요? 무당은 기도하면 매일 기도하잖아,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면 매일 일러주시니까. 일반인들이 나의 수호신이나, 하늘, 기운, 천재신명들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가물이 높은 DNA가 대대손손 내려온 게 있으면 느낌을 주는 거지. 그 느낌에서 괜히 저게 저 잘못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어떤 가게 들어가면, 야, 이 집은 기운이 좋다. 이것도 신과물이지. 남들보다 촉이 좋다. 남들보다 느낌이 적중률이 맞다. 이런 걸다 무당들은 너는 신과물이 있어. 이렇게 일러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운이 다 있다고 전부 신받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본인 스스로 살아가는 데 활용을 좀할수 있지 얼마나 좋아. 첫 번째, 형사. 않을까? 오, 형사.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있잖아. 맞아요. 심증은 네, 가는데 물증이 물증이 없는데. 없어. 딱 봐도 저놈이 범인인데, 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수집하죠. 두 번째, 의사. 예를 들어, 이 의사가 누구나 다 의술은 공부를 하고 라이센스를 가지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순간적인 판단. 내가 빨리 뭐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디에 동맥이 끊어졌고 안에 천공이 뚫리고 파열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야 되는 거, 순간순간의 판단에서는 자기만의 그 촉이 확 올라오잖아. 한의사도, 느낌, 이런 진맥, 우리가 안에 해부학적으로 다 열어보지 않아도, 한의사들도 너는 간에 기운이 많고, 물론 이렇게 진법, 이게 문진법 이런 게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네. 자기만의 촉의 체질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업. 딱 아이디어로 뭔가 CF 감독, 영화 감독, 작가, 뭐 패션, 디자인 이런 자기도 모르게 딱 영감, 그래서 그러잖아, 영감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직업에서 그 감각이 플러스가 되니까 사회활동에 도움은 충분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악용하거나 노름이지 뭐. 잡기에 능한데 누구나 끼는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신감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먹고 살고 사회활동으로 풀어서 승승장구하고 명예도 얻는 거면 얼마나 좋아. 돈도 벌고. 쓸데없는 잡기, 노름, 그러니까 뭐 도박, 도신 뭐 이런 것도 사주에 들어있지만 적당히 즐기시고 여러분. 그거 괜히 거기에다가 뭐 집안 말아먹어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신춘년 새해에는 가정에 복록이 가득하시고 여전히 눈꽃마녀 시청해 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